카운트 펑션은 뭔가를 헤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헤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보통 이제 펑션이 하나 있으면 어떤 그 외에 다른 펑션들이 따라서 그냥 만들어지면 카운트 A라든가 카운트 if라든가 뭐 등등이 쭉 연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카운트라고 하는 펑션은 숫자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뭐 탐도 쳤고 그리고 뭐 철수도 시험을 치고 그리고 뭐 영이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시험을 쳤다고 가정합시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시험을 쳤고 뭐 시험 성적은 뭐 34점도 있고 55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을 빼먹은 100이 넘어가면 좀 곤란하겠죠. 55. 그 중에서 수업 시간에 빠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결석 혹은 not present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몇 명이 시험을 쳤는지 그걸 보려면 간단한 방법이 이 카운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 혹은 응시 출석에서 equal 카운트를 쓰는 거죠.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카운트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펑션들이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각기 조금씩 다른 성능 기능을 제공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가 알면은 나머지 기능들도 쉽게 찾아볼 수 찾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카운트에서 일단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디 갔나요? 보다시피 지금 이제 카운트인데 여기 있었군요. 근데 둘,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not present는 아예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숫자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특징이죠. 일단 숫자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카운트 A는 좀 다릅니다. 카운트 A는 보다시피 count A 해서 A는 all의 약자입니다. 전부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헤아리게 되면은 7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든 문자든 다 헤아리는 것이 count A입니다. 이게 count고 이거는 count A가 되는 거죠. all입니다. 그리고 count if는 뭐 만약 뭐뭐 하다면 조건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보다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뭐 70점 이상인 경우 이런 것만 골라서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터 코드로 상으로 구현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다 펑션으로 구현할 수 있다. 구글이 제공하는 펑션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죠. 그 작성하는 것을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다음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